정의가 배신당하는 이유. 울고진 사람은 언제나 진실의 편에 섭니다. 확고부동한 신념을 바탕으로 군중의 열정도 독재자의 권력도 그로하여금 결코 정의의 경계를 넘어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정의의 가면을 쓴 교활한 자들이 많습니다. 진정으로 정의를 신봉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찬양하면서도 일신의 안녕을 위해서 정의를 저버립니다. 어떤 이들은 위험에 처할 때까지만 정의를 추종합니다. 의롭지 못한 자들은 정의를 부인하고 정치가들은 정의를 숨깁니다. 왜냐하면 정의는 우정이나 권력 또는 자신의 이익에 대해 적대적인 부분에서도 결코 배려해주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 정의로운 자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우정 그리고 자신의 권력이 정의의 칼로 단죄될 경우에도 기꺼이 그 칼을 받는 자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정의는 배신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자신의 결점을 파악하라. 뛰어난 장점에 버금가는 결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중함을 호출해 자신의 결점에 맞서 싸워야 하며 그 첫 단계는 자신의 주요 결점을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 결점을 한번 파악하고 나면 바로 승리할 수 있으며 특히 관찰자처럼 그 결점에 대한 원인을 분명하게 알고 나면 승리하는 것은 더욱 쉬워집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주인이 되려면 스스로를 철저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불완전성을 이루는 주동자부터 먼저 굴복시키면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도 줄줄이 무릎 꿇기 마련입니다. 똑같은 방식을 취하지 마라. 언제나 똑같은 방식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남들의 주의, 특히 적의 주의를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언제나 첫 번째 의도에 따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 천편일률적인 방식이 곧바로 외부에 노출되어 우리에게 손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똑바로 날아가는 새는 맞추기 쉽지만 방향을 바꾸어 나는 새는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의도조차도 적에게 패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적이 매복해서 기다리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적을 속이려면 뛰어난 총명함과 신속함이 필요합니다. 노련한 도박꾼은 상대방이 예상하는 패, 더욱이 그가 원하는 패는 절대로 내놓지 않습니다. 완전성은 양이 아니라 질에 있다. 모든 탁월한 것들은 언제나 드물고 귀합니다. 깊이가 있는 것은 탁월함을 생성해내며 그 본질이 고귀하다면 완전성을 갖출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성은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에 있습니다. 반면에 양이 많고 큰 것은 오히려 가치가 떨어지고 보잘것없습니다. 사람의 경우에도 거인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난쟁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책을 고를 때 마치 얇은 책에는 지혜로운 내용이 적혀있지 않기라도 한 것처럼 책의 두께를 보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양만 많아서는 평범함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깊이와 질입니다. 승리한 후 행운과 작별하라. 승리했을 때 들뜨지 말고 행운과 작별해야 합니다. 명성 있는 도박사들은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아름다운 후퇴는 대담한 공격과 동일한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이 행한 바가 충분히 많다면 안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오래 지속되는 행운은
언제나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오히려 중단된 행운이 더 안전하며 그 맛은 더욱 달콤합니다. 행운에 행운이 쌓일수록 더 많은 위험이 그 행운을 무너뜨리고 전복시킬 때가 다가옵니다. 행운은 은총이 커지면 그 지속시간이 짧아짐으로써 균형을 이룹니다. 행운은 한 사람이 오랫동안 어깨에 짊어지기엔 너무 무겁습니다. 신중함은 확실한 이성의 증거이다.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심사숙고에 접근하는 것은 커다란 장점이며 이보다 더 확실한 이성의 증거는 없습니다. 가장 완전한 행동은 그것을 실행할 때 안전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중함을 꺼립니다. 그러나 신중함은 행운의 여신이자 만족의 여신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언제나 문으로 곧장 돌진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무모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단순함으로 인해 그는 예방책을 마련하는 신중함을 보이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비난에도 점점 무감각해집니다. 간혹 행운이 따르는 경우도 있지만 무모한 자들은 대부분 자기 꾀에 자기가 걸려 넘어집니다. 반대로 현명한 자는 매우 신중하게 일에 접근합니다. 이들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 정찰합니다. 이들은 꼼꼼히 살피며 전진하고 그로 인해 아무런 위험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과의 교류에는 거대한 함정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미리 그 깊이를 측정해야 합니다. 끝장을 보려고 하지 마라. 나쁜 일에서든 좋은 일에서든 끝장을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극단적인 정의는 불의가 됩니다. 오렌지도 너무 쥐어짜면 결국엔 쓴맛이 납니다. 즐기는 것도 절대로 극단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정신은 극도의 긴장이 오면 둔감해지기 마련입니다. 잔인하게 쥐어짜면 우유가 아니라 피가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는 절제로부터 비롯됩니다.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 인생에 위대한 규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절할 줄 아는 것입니다. 부적절한 일에 몰두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사려 깊은 사람은 자신의 본분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남이 자신에게 부당한 일을 강요할 수 없게도 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속하면서 자신에게는 속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친구를 악용해서도 안 되지만 그들이 용인한 것 이상을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무엇이든 지나친 것은 잘못이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거절할 줄 안다는 것, 이것은 인생의 중요한 규칙입니다.